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이너와 함께하는 맛집 토너먼트 토요 미식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토요 미식회 영상을 보니까 제가 너무 텐션이 높아서 너무 빠르게 많은 것을 얘기하려다 보니까 약간 영상 자체가 품격이 떨어진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고품격 맛집 토너먼트를 목표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영상은 우리 클전 조아영님의 영상이에요. 네, 품격 있는 방송. 오! 52만! 59만! 오! 오호! 이건 굉장합니다! 야, 이건 진짜! 와, 이런 맛집이 시폴 맛집인데요. 세상에 업글 중이야. 마을에가 업글 중인 맛집이야. 세상에. 아, 이런 걸 하지 말자 그랬죠. 네. 품격 있게. 품격 있게. 네, 여러분. 52만 59만의 맛집입니다. 야, 이 정도면 훌륭한 맛집인데요. 네, 그냥 제 식대로 하겠습니다. 자, 벌룬 들어갔고요. 바바킹 들어갔고요. 아처 들어갔고요. 아처퀸, 바바킹, 아처퀸. 과연 완파를 할 수 있을까? 바바킹 스킬 썼습니다. 자, 바바킹과 아처퀸으로 저걸 부수고 싶은 마음 제가 이해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대공포, 그렇죠. 대공포만 부수면 남은 대공포 두 개. 이러면 들어가야 돼요. 이러면 들어가야 돼요. 이 아초킨 잡고 들어가야 돼요. 잡아야 돼, 아초킨. 자, 미디언으로 충분하고 벌룬이 들어갑니다. 자, 회복 방법이 있는데. 아, 바람방출기. 눈물이 나거든요, 바람방출기. 자, 쭉 들어갑니다. 와, 벌써 많이 털었어요. 자, 워낙 맛집이기 때문에 한 방만 때리면. 아, 인페르노를 못 쳤어요. 아, 인페르노를 쳐줘야 되는데 인페르노를 못 때렸어요. 아, 여기서는 아처타워가 우리 미니언들을 때려요. 야, 이건 안 좋은데요. 마을에 간 못 보셨어요. 못 보실 것 같아요. 아, 이 많은 걸 남깁니까? 반을 남깁니까? 이런 맛집에 와놓고. 아, 너무 안타깝습니다. 아, 맛집인데요. 네, 맛집인데요. 여러분, 반을 남겼네요. 네,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왜 아처를, 아, 왜 미니언을 초반에 다 뿌려버렸을까? 마냥을 위해서 한 마리만 남겼어도, 뭐, 아처타워 있는 쪽은 못 털어도 이쪽은 다 털 수 있는데. 아, 너무 아까운데요. 아, 반을 남겼습니다. 너무 맛있는 맛집에 갔는데, 반을 남겼어. 반을 남겼어요. 아, 진짜 안타깝다. 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세상에. 피자집에 갔는데 돈이 없어서 반만 달라고 피자를. 피자 반판 돼요? 피자 맛집인데 가서 얘기를 한 거예요. 저 피자 반판만 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한 판을 줬는데 반만 먹고 나온 거죠. 돈이 없어서. 와, 망연자실. 피자 더 먹고 싶은데, 배고픈데. 난 한 판 먹어야 되는데 반 판밖에 못 먹은 거예요. 아, 너무 안타깝네요. 자, 아무튼 첫 번째 우리 클전 조아용님의 영상은, 아, 29만 36만 너무 안타깝습니다.
자, 라이너와 함께하는 토요 미식회. 이번에는 비읍 디귿 히읗님의 54만 35만. 아, 3516. 아, 눈물 나네요. 나도 이런 맛집을 찾고 싶어요. 구홀이에요. 완전 밥이죠. 구홀은 밥입니다, 여러분. 자, 구홀은 밥이고요. 이거 진짜 다 털 수 있어. 상대 구홀이 아까는 10홀이라서 좀 그런 게 있는데, 오, 꽉꽉 찬 거 봐요. 와, 진짜 이건. 와, 이건 털어야지. 안 털면은 진짜 혼난다. 아, 이거 안 털면은 정말 혼내야 돼. 자, 자이언트! 자힐이에요. 와, 요즘 세상에 자힐 보기 정말 힘든데. 자힐이에요, 자힐. 네, 힐러가 벌써 하나 죽었어요. 회복 마법을 힐러도 있는데. 자, 아무튼 힐러 둘이 살았습니다. 회복 써야죠. 오, 힐러들이 굉장히 마법사를 순간적으로 방향을 바꿔서 마법사를 커버해주는 이런 센스를 힐러들이 이렇게 똑똑하지가 않은데요. 이거 좀 아닌데. 힐러가 원래 이렇게 똑똑하지가 않거든요. 똑똑하지 않아야 정상인데 굉장히 똑똑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아처가 있어요. 아처킨이 있어요. 힐러가 죽기 전에 부셔줬고요. 자, 언제든지 퀸 힐러로 다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에 남아있는 저거 부셔. 이거 여기가 제일 맛있는 부분인데. 아, 안 되거든요. 아처킨 죽으면 안 돼요. 죽으면 안 돼요. 아직 먹을 게 많이 남았단 말입니다. 아, 망했어요. 또 반 남겼어요. 그만 남겨. 지진 마법으로 조금 먹긴 했지만. 아, 여전히 남긴 게 좀 아깝습니다. 하지만 33만 30만. 네, 33만 30만 3500. 나쁘지 않네요. 네, 33만 30만 3500 정도면 정말 나쁘지 않게 잘 먹었다고 할 수 있겠어요. 이거를 보고서 뭐 안 좋게 먹었다, 아유 이게 무슨 맛집이야 라고 할 정도는 아니고, 이렇게 자이언트 힐러 마법사 이용해서 이 정도 털었으면 괜찮습니다. 네, 괜찮게 뭐 점심 맛있게 먹었다 뭐 이 정도죠. 네, 오늘 점심 뭐 먹을까 하고 밖에 나갔는데 엄청 맛있는 집이 있어서 들어갔는데 다 먹진 못했는데 아무튼 맛있게는 먹고 나온, 네, 그 정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라이너와 함께하는 토요미식회, 이번엔 곤드님의 영상입니다. 오! 자, 7월에서 이 정도면은 골드가 좀 너무 적지만, 네, 골드가 너무 적지만 이 정도면은 뭐 맛집으로 취급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그렇죠, 이쪽에 있는 대공포가 밖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대공포가 사실 두 개예요. 그러면은 네, 그냥 7호 상대하듯이 하면 됩니다. 왜냐면 대공포가 두 개밖에 없으니까요. 하나 부수면 이제 하나 남는 거기 때문에. 네, 드래곤으로 가뿐하게 완파가 가능하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이거 재밌겠는데요. 갑니다, 드래곤. 간다 드래곤이 간다. 그 유명한 둘리, 여러분은 둘리를 함께 보고 계십니다. 자, 벌룬을 시간차로 집어넣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하지만 파밍해서 드래곤을 쓴다는 거는 엘릭서를 버린다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본전밖에 못 됩니다. 그러니까 가서 공격을 해서 시원하게 이기는 건 좋은데 너무 돈을 많이 써서요. 지금 곤대님이 한 마스터 정도였으면은 상당한 이득이었을 텐데 골드2에서 이걸 드래곤으로 깨는 거는 좀 네 엘릭서에서 손해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대공 두 개 시절에 옛날 배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멋지게 완파예요. 네, 멋진 완파였었고요. 네, 우리 곤드님의 공격인데 사실 이거는 맛집이라고 보기에는 좀 네, 너무 좀 돈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맛집이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고요. 그냥 드래곤 완파 영상 네 골드2에는 이런 곳도 있어요 라고 알려주시는 듯한 네 그런 영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뭔가 강력한 곳이 없는 토요미식회 이번에는 똥파리님의 영상입니다. 네 상대 8홀이고요. 네 8홀 상대로 골페이를 썼는데요. 네 요정도면은 다크엘릭서 맛집이라고는 말해줄 수 있겠네요. 8홀에서 엘릭서 45만도 상당하고 그 다음에 다크엘릭서가 1800이라서 네, 다크엘릭서만 생각해도 좀 먹어볼만합니다. 네 그리고 해골동력병은 굉장히 잘 쓰고 있고요. 이 배치 자체가 해골동력병의 투입에 좀 속수무책으로 밀리는 그런 경향이 좀 있네요. 뭐 함정 위치도 좀 안 좋고요. 네 함정 위치도 안 좋고 또 배치 자체가 좀 해골동력병의 투입을 너무 허용해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벽도 많이 약했고요. 네, 여러 가지 요소가 있었네요. 아 회복 마우스 쓰는 타이밍이 한 타이밍이 늦었어요. 게다가 아처에 방금 마법사에서 기적과도 같은 무빙 네, 마법을 피해 나가는 이거 마법이네 살짝 피해야지 이러면서 네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분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크로클은 8홀에서 접는 사람이 많다죠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9홀은 너무 멀어 보이고 네 8홀 시절이 제일 지루합니다. 사실 쓸 수 있는 조합이 다양하지도 않고 또 파밍하긴 또 어려워요. 8홀 때가 저도 8홀 때가 제일 좀 지루했었던 것 같아요. 게임을 할 때가 네, 8홀 7홀 때는 재밌거든요. 진짜 7홀 때는 좀 뭐랄까 파밍의 전성기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굉장히 좋은 게 7홀인데 8홀이 되고 나면은 좀 많이 힘들죠. 9홀까지 올라가려면 8홀 풀방을 찍어야 되는데 업그레이드 할 건 많고 약탈은 잘 안되고 그런 느낌이거든요. 업그레이드는 많이 해야 되는데 약탈은 또 안됩니다. 그게 많이 힘들게 하죠 우리를. 8홀 때 업그레이드 할 것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다크엘릭서 얻긴 어려운데 또 영웅 업글도 해야 되고 하니까 8홀이 많이 힘들죠. 제가 생각할 때도 8홀은 많이 힘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뭐 엘릭서 36만에 다크엘릭서는 다 털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완파가 되나요? 마법사 혼자서 완파할 수 있을까요? 자 이건 좀 봐야 되겠습니다. 자 완파하면 대박이에요.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자 저 박격포는 골렘을 부셨고 이거는 바바킹을 부수고 야 이걸 완파를 합니다. 네 정말 대단합니다. 이걸 완파를 하다니 네 훌륭해요. 아 완파는 못했군요. 아하 골드를 4만 정도를 남겼네요. 네 그렇습니다. 골드 4만 정도 남기고 네 골드 17만에 엘릭서 45만 그리고 다크엘릭서는 1849 네, 요정도 되는 맛집이었습니다. 라이너와 함께하는
토요미식회 이번에는 김태호님의 영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와 진짜 여기가 정말 이번엔 또 크리스탈3에서 많이 나오네요. 야 이런 맛집 진짜 전 진짜 너무 옛날에 오랜만에 털어봐서 정말 옛날에 털어봤거든요. 네 골드가 43만 엘릭서가 52만 그리고 다크엘릭서가 1800에 크리스탈 3의 보상까지 있습니다. 다 털면은 진짜 골드는 50만 엘릭서는 60만을 바라보는 네 그 정도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자 다크엘릭서도 손해가 아니고요. 와 이런 버려진 집 너무나도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죠. 갑니다. 좋아요. 대고포 두 방이면 충분하죠. 자 한쪽은 바바리안 아처를 아처킨을 집어넣어서 부셔버리고 어 여기도 갑니다. 부셨어요? 아처타워까지 부수고 라바 하운드 자 라바 하운드가 이제 터지질 않아요. 어떡하나요? 회복 마법 써야죠. 회복 안 써서 뭐 할 겁니까? 라바가 하나도 안 터집니다. 또다시 회복 마법. 하나 터졌습니다. 이야, 오히려 파밍에 도움이 되고 있어요. 아, 오랜만에 보는 라벌미. 시원하게 터는 라벌미인데요. 야, 그리고 여긴 너무 맛있거든요. 끝났어요. 와 진짜 대박이네요. 아 굉장합니다. 아 벌써 다 털었어요. 완파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43만 52만 1800이었고요. 네 김태호님의 맛집 정말 깔끔하게 털어버린 맛집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력한 우승후보가 나타났습니다. 자 이번에는 굴레시 오브 굴레님의 영상인데요. 69만 67만 1403이에요 69만 67만 골드3입니다. 여러분 골드3 8홀입니다 8홀에 이런 곳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 완파하면 무조건 우승입니다. 진짜 69만 67만은 토요미식회 회에 정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맛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토요미식회의 어떤 취지 자체가 이렇게 좀 흔히 보기 어려운 네, 이러한 맛집을 보여드리는 게 우리 토요미식회의 취지거든요. 아 정말 대단합니다. 어디서 이런 맛집을 찾았나요? 어 정말 훌륭합니다. 게다가 금강의 레벨을 보세요. 8홀은 여기에서 더 맛있어질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금강 레벨이 전부 다 업그레이드 되어 있었다면 더 맛있었겠죠. 네 게다가 엘릭서 통하고 금강 그 골드 저장소 통도 조금씩 비어있는 것이 좀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8홀은 더 많은 힘을 낼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또 배우게 되네요. 자 아무튼 69만에다가 67만 1400 엄청난 맛집 정말 우리가 바라고 기다리고 정말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런 맛집이 나왔습니다.
말 그대로 별 다섯 개를 줄 수 있는 그런 맛집이에요. 장수하는 돌침대 수준입니다. 별 다섯 개는 지금까지 장수하는 돌침대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건 별 다섯 개예요. 여러분, 호텔도 별이 다섯 개면 굉장히 좋은 호텔입니다. 특급 호텔이에요. 털자이까지 들어갔어요. 분노마법. 아, 깜짝 놀랄 일이에요. 엄청난 속도로 파밍을 하고 있습니다. 회복마법이 이상하게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페카. 아, 바바리안들까지. 바바리안은 마치 호그라이더 쓰듯이 쓰고 있어요. 누가 보면 호그라이더 들어간 줄 알아요. 자, 아직 페카가 남았거든요. 죽었네요. 자, 바바리안들이 한 대씩 맞아주는 동안에 마법사가 마무리 너무 좋습니다. 바바리안이 이렇게 센 녀석이었나요? 너무 강한데요? 바바리안 원래 이렇게 강하지 않은데 마법사를 정말 많이 지켜줬죠? 대단합니다. 자, 거의 다 털었어요. 골드 60만이 넘어가고 있어요. 65만을 털었어요. 다크엘릭스 다 털었어요. 1300. 자, 거기 있는 엘릭서는 오, 완전 깔끔해. 다 먹었어요. 하나도 안 빠지고 다 먹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우승이에요. 이걸 어떻게 이깁니까? 솔직히 69만을 넘긴 정말 힘들어요. 69만 6천, 67만 4천입니다. 와, 진짜 대단하네요. 엄청납니다. 대단합니다. 자, 그러면 아무튼 굴렛이고 굴렛님 엄청난 맛집을, 정말 우리가 정말 너무나도 보고 싶었던 그런 맛집을 보여주셨습니다. 네, 라이너와 함께하는 토요미식회, 이번에 큐브님 영상입니다. 자, 40만 35만 141. 오, 대단한데요. 자, 무엇보다도 지금 바깥쪽에 꽉 차있기 때문에 바초로 파밍이 가능하다는 부분이 정말 우리가 꼭 생각해줘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걸 바초로 털어먹기만 하면은 가성비에서는 진짜 엄청나거든요. 자, 바깥쪽에 골드가 40만 7홀인데 40만 35만이나 있기 때문에. 자, 바바리안 들어가요. 아, 이럴 때가 제일 기분 좋지 않아요? 바깥쪽 요거 이렇게 털어먹을 때가 진짜 클래시 오브 클랜하게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이거든요. 이렇게 바깥쪽에 바바리안하고 아처 집어넣어가지고 요거 털어먹을 때 되게 막 엄청 이득 보는 것 같은, 되게 막 내가 엄청 영리한 선택을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실제로도 영리한 선택입니다. 조금 더 욕심을 낼 필요가 있어요. 그쪽에 있는 엘릭서는 특별히 더 맛있거든요. 여기 있는 엘릭서는 더 맛있고요. 자, 지금 이 엘릭서 통은 날 좀 가져가줘 이러고 있어요. 우리 주인은 게임을 안 해. 네가 날 가져가서 유용하게 써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엘릭서들은 항상 얘기하겠죠. 나는 너의 드래곤으로 변하고 싶어. 골드는 난 너의 장벽을 예쁘게 발라주고 싶어. 그런 거거든요. 진짜 제일 기분 좋은 순간입니다. 자, 여기서 너무 무리하면 안 돼요. 아래쪽에 아직 털지 못한 곳이 많이 남았습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안돼요. 아래쪽에 많이 나왔어요. 클랜성에도 돈 들어있어요. 저 금고도 좀 털어줘야죠. 아 못합니다. 야 요것도 맛있는데 요 옆에 있는 거는 이제 천하의 진미거든요. 저 옆에 있는 거는 사나이라면 달려야 됩니다. 와 요거를 이 아처는 저가 한번 때릴 때마다 아처가 수십마리씩 늘어나는 겁니다. 자 엘릭서 엄청나거든요. 야 엘릭서 거진 다 털었어요. 아 골드를 16마리 남기는게 너무 아까운데 이게 또 대박이네요. 이 아처 하나가 정말 많은 일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아처 하나가 턴 것만 해도 아처를 한 200마리는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단합니다. 엄청납니다. 와 비록 승리는 거두지 못했지만 24만에 33만을 털었습니다. 바처로요. 네 정말 대단하네요. 네 이번 맛집 영상은 장미네이터님의 맛집 영상입니다. 51만에 46만 1591 시원시원한 벌미. 와 거의 완벽에 가까운 진짜 어떤 모든 요소를 다 갖춘 그런 영상인데 아까의 그 69만이 너무 커서 8월 69만이 와 진짜 이번주는 너무 강한 상대가 있어서 이런게 묻히네요. 정말 대단합니다. 네, 하지만 재밌게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벌룬들 쫙 펼쳤고요. 들어갑니다. 분노마법 라바 하운드 따윈 필요 없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온 것 같고요. 야 바깥쪽에 있는 자원건물들을 털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엄청난 속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미칠 듯한 속도입니다. 자 바바킹도 최선을 다해주고 있고요. 그 아처타워는 부셔야 돼요. 와 완파하나요? 전부 털어내고 있는 우리 장미네이터님. 야 이건 정말 최고의 맛집이네요. 와 벌미로 간단하게 털면서 다크 엘릭서가 1500 엘릭서가 무려 지금 46만 골드는 51만입니다 정말 이런 맛집만 계속해서 나와준다면 클래시 오브 클랜 정말 너무너무 재밌어지거든요. 게임 자체가 즐거워질 수가 있습니다.